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정부를 찾아왔습니다. 대금을 사랑하시는 변동훈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변동훈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예. 우리 국악 찾아서 배우기가 예. 좀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대금을 동호인 교합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제가 대금 시작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예. 5년 됐는데 2년 좀 배우다가 네. 선생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네. 뭐 배울 데가 있어야죠. 특히나 여기는 뭐 현악기, 관악기는 배울 데가 없어요. 전혀. 그냥 민요 같은 거는 경기 민요라든가 네. 이런 게 좀 센데 네. 뭐 다른 거는 거의 배울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2년 배운 게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배운 한 세 분이서 예. 의기투합해서 예, 예. 이걸 얻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의정부에서도 우리 국악을 배우는 그 취미생활이 예. 결코 쉽지도 않군요. 예. 전에 그러면 변동원님, 우리 국악에 대해서 예. 예전에는 어땠었어요, 좀? 원래 관심이 많았죠. 저는 예. 한 20대부터 늘 들었고요. 예. 직접 하지는 못했어도 네. 이상하게 젊었을 때부터도 이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늘 귀에 맴돌았어요. 뭐 혹시 뭐 집안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 네. 예전 분들은 네. 우리나라 악기는 한두 개씩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네. 그냥 뭐 가요나 팝송 듣는 거보다 네. 국악을 들으면 개인이 흥겹고 예, 예. 뭐 이렇게 생활에 활력소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럼 변동원님 그 젊은 시절 때 우리가 뭐 팝 부르고 폭송 부르고 기타 치고 막 그러던 시절에 예, 예, 예. 우리 변동원님이 그때도 국악은 가끔 들어주셨어요? 매일 들었죠 거의 예? 그러셨어요? 예. 이제 차 영업을 했는데 네, 네. 뭐 차 안에 항상 테이프가 국악 테이프였으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예, 예, 예. 차 안에다 테이블을 놓고요. 예, 예, 예. 아, 고객 상대해야 되고 막 그럴 텐데. 아니 이제 혼자 다니는 영업이니까. 네. 아, 네, 네, 네.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어쩌다 친구가 탄다거나 아. 식구가 타면 너무 뭐 이런 걸 듣냐 뭐 이랬죠. 근데 내가 좋은 걸 어떻게? 그렇군요. 예, 예. 아, 우리 변동원님의 어디 앵간에는 그 변동원님 속에는 우리 국악과 예. 서로 불러주는 그게 있나봐요. 국악이 부르고 변동원님도 부르고. 예, 예. 테이프로 들었을 때는 주로 어떤 곡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 이제 가야금이나 대금, 네. 뭐 단소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런 관악기나 현악기가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그렇구나. 판소리보다도 아. 판소리는 들으면 뭐 어떻게 뭐 따라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갖고 무슨 소리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판소리 들으면 이제 가사 이해가 잘 안 되던가요? 잘 안 들어요. 아.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도 봤는데 네. 너무 길어. 이거는 뭐 몇 시간짜리 그걸 뭐 이해할 수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심청가라든가 뭐 적벽가라든가 알잖아요. 대충은 그렇죠. 내용을. 네.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 뭐 창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얘기만 들으면 이게 어느 대목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해가 더 안 가더라고요. 역시 우리 가사에 문제가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가사는 없지만은 그 선율이 있는 예, 예, 예. 예, 대금이나 가야금이 오히려 좀 편하게 예, 예. 그렇게 됐군요. 예, 근데 예. 그런 음악 듣고 있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몸에서요? 그냥 좋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때 이제 그때 시대 때 뭐 스트레스 푼다거나 했을 때 뭐 술 먹는다든가 뭐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영업하면서 이 국악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네, 좋았고 네, 네. 예, 꼭 시골 뭐 장터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두막에 앉아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원래 우리 변동원님 고향이 그러면 시골 쪽이셨는가 본데요. 시골인데 좀 일찍 내려왔죠. 아 그래요. 강원도 인제인데 아, 네. 예. 근데 항상 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갔었죠, 가기는.
아, 그래요. 어느 날인가 그러면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부터였어요? 아, 이제 뭐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많이 할 때고 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죠. 네. 또 듣는 것도 좀 등한시했고. 근데 어느 날 한 46인가 그때 되니까 아, 또 그게 막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대금 소리가. 아,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아, 배우자. 그래서 이제 의정부를 다 찾아봤는데 수소문 끝에 이제 한 군데가 나왔죠. 근데 네. 전혀 없고 배울 데가. 네. 근데 이생강류 하시는 분인데 이수자시고. 네. 그래서 운 좋게 어떻게 만나서 그래서 네. 한 2년 배웠죠. 그렇군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실제 불어보니까 네. 대금이 처음에는 아마 그 궁합이 어땠어요? 처음에 쉽게 만나지 못했을걸요? 소리 때문에? 아, 제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관악기 중에서도 이 대금이 너무 힘들다는 거를 네. 한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하, 예. 근데 이제 산조를 접하다 보니까 어,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금이 제일 힘들다. 아, 근데 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쉬운 거 하지 말자. 이왕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 그래갖고 끝까지 했죠. 그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 의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예. 관악기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금 풍류라는 걸 우리 변동원님이 직접 예. 그 동호인을 만들게 된 건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뭐 한 1, 2년 한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사실. 이제 문 연 것도 아닌데 뿔뿔이 흩어질 순 없고 그럼 우리가 연습실을 하나 내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공부 좀 하자. 동영상 보고 지금 뭐 동영상이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을 비하면은 우린 조건이 좋지 않냐. 그래서 공부를 하자 해갖고 이걸 이제 얻었죠. 얻어서 맨 처음에 3명인가 4명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렇군요. 예, 예. 아, 대금이 좋아가지고 마침내는 대금 강습소 예. 예. 그 집까지도 자비로들을 그렇게 모아서 예, 예. 예, 연습방을 마련을 했군요. 예, 예.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변동원님 그 대금 소리 한번 잠깐 들려주셔야 되겠어요. 예, 예. 어느 대목 들려주시겠어요? 저 이생강류 산조 중에 짧은 산조 중에 중중몰이 한 대목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예 예. 예. 의정부 대금풍류 예. 예. 방장님이신 변동원님의 예. 대금산조 중중모리 대목 이생강률 대금산조죠. 예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계속 자라나고 있는 대금나무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요 보니까 일반 강습 단체 강습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예, 예.
그 우리 의정부 대금 풍류에서는 이 단체 강습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나름 애를 예. 쓰시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새로 오시는 이제 회원들 거의 뭐 개인적으로 네. 서로 배우면서 가르쳐주고 동영상도 찍어주고 네. 하는데 이게 뭐 10명 앉혀놓고 네.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데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1시간 강습하러 가면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봐주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물어봐도 또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 회원들도 그런 분들이 또 몇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회장님이나 이제 우리 동호회원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야 그러면 이게 우리도 부족하구나 우리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걸 봐왔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배우는 사람은 분명히 만족을 못할 거다. 자꾸 의심하고 이게 맞는지 그럴 거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배우자 그래갖고 저희 회장님하고 이생강 명인한테 직접 갔죠. 이생강 선생님이 받아주셨어요? 아, 이생강 선생님 흔쾌히 받아주셨죠. 예.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예. 그냥 너무 천진난만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예. 아. 아유, 저희는 이제 너무 운이 좋죠. 복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의정부 대금풍류 그 강사님 두 분이 회장님하고 예, 예, 예. 우리 이제 변동호님이 예. 동호인들한테 대충 가르쳐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생강 선생님한테 개인 지도를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몰랐던 걸 또 배우니까 가서 그걸 배우고 여기 같은 동호회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주면 벌써 소리가 틀려지니까 소리의 깊이가 틀려지고 그러니까 뭐 호흡 하나라든가 손동작이라든가 그런 게 다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소리 자체가 틀려지죠. 그래요. 그 효과가 무지 큽니다. 그래요. 여기 대금풍류에서는 이제 그 방장이신 우리 네. 변동훈님하고 네. 회장님 네. 두 분이서 이제 강사를 맡아 하시면서 네. 개인 지도를 해주는 셈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가서 배우는 겁니다. 예, 예. 아, 근데 여기 5층 건물에 의정부 예. 시 안에 의정부 예. 동, 그 아주 중심지에 예, 예.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던데 이런 5층, 옥상층 잡 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운영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예. 아니 집에 계신 분들이 이걸 저 곁지기가 허락을 예. 해 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악을 좋아해서 예.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봤는지 예. 선뜻 내주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저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돈 예. 좋아하는 거 하라 이거죠. 예. 집안 사람은 괴롭히지 마라. 네. 지금 그건 무슨 네. 말씀이세요? 집에서 대금 풀지 마. 대금 소리 나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내가 그 돈을 해줄 테니까 우리는 괴롭히지 마. 그래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달라졌네요. 아 그럼요. 우리 변동호님이 생각하시는 대금 풍류의 꿈. 예예. 예. 저희가 발표 보통 이제 동호회는 이제 발표회를 뭐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회장님의 또 뜻이 아무리 아마추어고 또 듣는 사람들이 모르고 듣는다 그래도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데서 하지 말자.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 어느 정도 불 수 있으려면 네. 또 제대로 간 데서 배워야 되고 네. 또 연습을 또 많이 해야죠. 그냥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부를 찾아와서 네. 대금 풍류 이끌고 계신 예, 변동훈님 예. 예, 대금을 사랑했기에 예. 예, 아낌없이 예. 배우고 또 그 배운 걸 나눠주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